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문맥입니다. 추석 연휴 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연휴도 다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느라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주말을 앞둔 오늘은 특별히 책맥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젤 다크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코젤 다크 전용 잔도 있고요. 시나몬과 설탕까지 있으면 좋지만 집에 시나몬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캔맥주를 잔에 따라 먹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명절 때 먹던 기름진 음식이 집에 많은데 지금은 식당 관리 중이어가지고 오늘 안주는 짜잔! 왕왕 커다란 거봉입니다. 일단 따라 놓은 맥주를 마시면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시끌벅적한 술자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맥주 한잔 하면서 집에서 책 볼 때가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색다른 재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 마시면서 보기에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하는 책맥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맥주를 마실 때는 조금 가볍고 재밌고 쉬운 책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어렵지 않은 좀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에세이 같은 거. 또 아무래도 술이랑 음식이 같이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정말 아예 술과 음식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재미있고요. 이런 저의 기준으로 제가 최근에 책맥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한 권 한 권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책입니다. 김현수 작가님 책이에요. 언젠가 아마도. 짜잔. 제가 요즘 영상에서 연수 작가님 에세이 좀 많이 언급하고 있죠. 이 언젠가 아마도라는 책은 아마 작년 이맘때쯤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김현수 작가님의 여행 이야기를 묶어놓은 여행 산문집입니다. 여행 산문집이 의외로 술 마시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여행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 여행지에서 접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여행에 대한 욕구가 솟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군침 돌 때도 있고 술이 좀 당기기도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책의 첫 번째 글이 여수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시절 고향의 포장마차와 마찬가지로 재료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안주를 주문했다. 생선, 관자, 홍합, 해삼, 멍게 등등이 상추 위에 놓여 있었고 유리판으로 그 위를 덮었다. 그날 다 팔면 되니까 냉장시설 같은 건 필요 없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김천에서는 생선을 구워 먹었지만 여수에서는 선호회로 먹는다는 점. 바다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조리법이 달라진다고나 할까? 낮에 교동시장을 둘러보면서 야구공만한 조개관자를 인상적으로 본 터라 관자를 주문했다. 관자는 얇게 저며 버터와 채소를 올린 포일 위에 놓고 일회용 가스버너로 구웠다. 처음 먹어본 요리였지만 버터 덕분에 맛이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관자 요리를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중년 남자가 내게 자연산 홍합 요리를 권했다. 그에게 여수에 왔으니 뭘 먹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아침은 교동시장 안에 있는 칠공주 식당에서 장어탕을 먹고 돌산도 향이람을 구경한 뒤에 돌아오면서 점심으로 굴구이를 먹으면 되는데 라더니 그가 명함을 내밀었다. 알고 보니 그는 초등학교 동기생과 한잔하러 포장마차에 들른 굴구이집 사장님. 말하자면 주야를 가리지 않는 영업활동인 셈이었다. 오른쪽이 돌산도 굴구이집 사장님이라면 왼쪽은 여수의 젊은 택시기사였다. 그는 비번이라 낚싯배를 타고 나가 직접 잡아왔다며 포장마차 이모에게 민어를 내밀었다. 이모는 민어를 손질해주는 대신 그가 잡은 다른 생선을 덤으로 얻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심지어 옆집 아저씨도 좋은 시스템. 왜냐하면 거기 앉은 네 그룹의 손님이 모두 민어회를 맛봤으니 말이다. 어떠세요? 진짜 글만으로도 너무 맛깔나고 뭔가 운치 있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행, 음식, 술, 책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뭔가 향수를 느끼게 만드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이책 읽어드리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권여선 작가님의 오늘 뭐 먹지라는 책도 생각이 나네요. 그 책은 아예 술이랑 안주에 관한 에세이예요. 문단의 대표 주당인 권여선 작가님이 쓰신 책이니까 그 책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책은 정말 직접적으로 술과 관련이 있는 책이에요.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부터가 짜잔. 지적이고 과학적인 음주 탐구 생활이에요. 재밌죠? 저는 이책 목차 보고 진짜 반했는데, 목차가 정말 많아요. 그야말로 술에 대한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종도 가리지 않아요. 아주 옛날 술에서부터 맥주, 와인, 누룩술, 독주까지 진짜 다양한 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약간 애주가신 분들이라면 보면 눈이 뿅 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영상에 지금 목차가 함께 올라가고 있죠? 보시다시피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뭐, 술과 관련된 역사, 세계사부터 시작해서 술이라는 그 액체의 화학적인 이야기, 술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 술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이야기 등등등. 진짜 술을 중심에 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인문학적 이야기를 좀 엿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자칭, 타칭 애주가분들에게 진짜로 추천드려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 이상으로 좀더 알고 마시는, 그래서 좀더 좋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 짜잔. 일간 이스라 수필집입니다. 2018년 이스라 수필집이에요. 이 책은 제가 맥주 마시면서 책볼때 진짜 자주 열어보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이스라 작가님이 매일매일 짧은 에세이 한 편을 써서 메일로 독자분들에게 보낸 적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한 해의 기록을 모아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진짜 너무나 독특한 그 출판 방식과 그리고 너무나 맛깔나는 이 에세이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이스라 작가님은 진짜 에세이를 너무 재밌게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맛깔나게. 이게 책이 지금 되게 두껍거든요. 몇 페이지지? 568페이지예요.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고 끝까지 너무 재밌어요. 웃기고, 멋지고, 슬프고, 찡하고, 신선하고, 정말 다양한 매력의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 글에 등장하는 이스라 작가님 본인도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되게 팬이 됐거든요. 사실 이 책의 문장들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책끝을 접은 걸 보니까 어떤 문장을 접어둔 게 아니라 한 에세이를 통째로 접어둔 경우가 많아요. 읽어드리기는 좀 너무 긴?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자르고 잘라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 작가님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산에 갔던 이야기. 중간에 투정을 부려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중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상까지 올라갔으면 좋았을 거야? 좋았을 거지. 올라가서 야호도 했을 거야? 도봉산 다람쥐는 야호 같은 건안 해. 그런 건 산에 처음 온 애들이나 하는 거지. 할아버지의 가방엔 사단 도시락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날 그가 도시락에 뭘 싸왔는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나를 안주 삼아 술을 마셨다. 실시가게 사장이나 타이어 가게 둘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삶은 북어를 뜯으며 그런 얘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 기지배가 하나 있는데 걔는 답심리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꼴통인기라. 기지배라고 부르면 마룻바닥에 오줌을 갈겨놓질 않나. 비싼 돈 주고 피아노를 사줬더니 엄정한 노래만 듣지를 않나. 얼마 전엔 같이 도봉산에 갔는데 글쎄 이 기지배가 올라가다 말고 당장 내려가겠다고 떼를 쓰는기라. 나를 막 때리면서 한 발짝도 더 올라가지를 않겠다는기라 이 자식이. 그게 도봉산 다람쥐와의 마지막 산행이었고 내가 그의 자랑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스라 작가님이 지금 이 작품처럼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쓰는 게참 좋더라고요. 되게 재미있고 찡해요. 그래서 좀 주책맞게 술 마시다가 좀 먹먹해질 때도 있고요. 그런 감정이 책맥의 묘미라고 생각하면 이스라 수필집은 정말 책맥에 딱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떤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자주 쓰는, 즐겨 쓰는 방법을 얘기해드릴 거예요.
저는 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때에는 한번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서 책을 볼 때는 집중력이 100%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읽는다는 게 조금 꺼려질 때도 있고 또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뭐 좋았던 시집, 좋았던 소설책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읽는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맥주 마시면서 그리스인 조르바 볼때 되게 많아요. 뭔가 유쾌하면서 자유로운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제가 그 책을 여행지에서 완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자주 읽는 편이에요. 또 유희경 시인님 시집 읽으면서 술 마실 때도 있어요. 조금 외롭고 아득한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박연준 시인님 산문집 읽으면서 진짜 먹먹해질 때도 있고요. 제일 최근에는 그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읽으면서 맥주 마셨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날것의 그런 사랑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재밌게 읽으셨던 책, 좀 기억에 남는 책들, 맥주 마시면서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읽으실 때 부담도 없고, 뭔가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책을 다시 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 잔의 술과 함께 즐기기 좋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가끔은 책도 술도 새로운 방식으로 즐겨보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노노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책맥 정모 같은 걸 해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생기네요. 그런 재미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